라면 먹을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너구보나라. 너구리에다가 저기 뭐 까르보나라 섞여가지고요. 그냥 너구보나라로 나온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1,500원인가 나오는 건데 102g에 445kcal 되겠습니다. 매콤한 까르보나라. 자, 어떤 건지 저번에 비슷한 거 한번 나왔었죠. 나트륨이 48%, 그 다음에 물론 다른 데서 나왔던 거고 포화지방, 지방 좀 높은 편이고요. 뭐 다른 거 되어 있고 끓는 물에다가 4분 넣고 나중에 분말스프를 넣고 비벼 먹으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물이 완전히 물을 완전히 버리면 잘 비벼지지 않을까 좀 살짝 남겨놓으라는 얘기 같고요. 자, 뜯어봅시다. 자, 어떤 건지 저 나와라. 자, 쪽에 보시게 되면 자 분말스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면은 일반 너구리보다는 좀 면이 살짝 가늡니다. 아무래도 컵라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맛있을래나? 맛있어. 야, 이거 저기 생라면 중에 또 이런 건 처음 먹어보네. 좀 되게 좀 바삭하면서요. 좀 아니 좀 비린 느낌? 생라면 강자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너구리 자 들어가 있는 거 있는데, 자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다 삶아갖고 왔는 저 4분 해가지고 물 버렸고요. 밑에 살짝 남겼습니다. 면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 자, 생라면이 또 이렇게 또 뭐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면도 상당히 좀 쫄깃한 그런 느낌이요. 그렇고요. 자, 여기다가 요거를 자 뭐야 젓가락 끼우는 것은 뭐야. 자, 이렇게 스프를 비벼서 독특하게 먹는 너구보나라. 자, 내가 이게 분말가루기 때문에 진짜로 그거를 물을 너무 많이 완벽하게 버린다고 해서 빼시게 되면 비벼지지가 않겠죠. 애매해. 정확하게 얼마 남겨두라는 얘기는 없고 차라리 액상스프로 만들든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적당히 조금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서 같은 경우는 다 버리신 다음에 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미역은 여전히 들어가 있는데 미역은 이렇게 좀 조각으로 돼 있네요. 돼 있고 요거 너구리 얼굴들 자 이렇게 곳곳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향은 한번 까르보나라 라기보다는 너구리 향이 나긴 하는데 조금 그 좀 뭐라 그럴까 까르보나라 향이 좀 살짝 난다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 정도. 자, 이렇게 뭐 비빔면 정도 되겠고요. 다 비벼신 것 같은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맛일까? 살짝 좀 매콤, 살짝보다는 조금 더 매콤하다. 살짝 목에 넘어가면서 좀 매콤한 맛이 그 너구리 향은 나고요. 그리고 이제 까르보나라 향이 좀 부드럽게 나는 정도? 뭐 이렇게 아주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 좀 애매한 느낌. 그냥 적당히 먹을만 하긴 한데 이거 맛이 조금 매콤한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섞어놨는데 뭐 딱 중간 맛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느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반적인 너구리 뭐 그냥 그 너구리 비빔면을 만들어서 먹는데 조금 저 까르보나라 소스가 조금 들어간 정도의 느낌? 이런 같이 그런 느낌이네요. 네. 건더기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더 적당히 드시기 좋은 정도 제품인 것 같고요. 뭐 불닭볶음면 그런 거 매운 거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한데 그냥 적당히 한번 드셔볼 만한 그런 너구보나라 제품이니까 기회가 되시면요 저기 편의점 같은 데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너구리에다 까르보나라 소스를 부으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제품입니다. 자,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